부산항대교 가고 있습니다. 하나 리조트에서 나와서 티파니 21이라고 야경 투어하는 유람선 타러 가고 있습니다. 7시부터 8시 20분까지 80분 타는 거고요. 원래 요금은 35,000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리조트에서 할인권으로 28,000원씩 구매를 했습니다. 배 타는 곳 대합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둘만 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배 타러 가고 있습니다. 10명 탄다네요.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간판에 나와 봤습니다. 2006년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교통협회에서 지지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점에서 시우수상으로 선정된 기념입니다. 총 공사비 7,899억 원, 부산이란 8년에 걸쳐 4,200억으로 거제된 건물은 부산의 통과 2,000억 원대 순수 국내 기술자에게 만들었던 작품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및 이사관은 갈등이 인식되며 부산의 사치함을 새로운 명소로 살펴보는 방향입니다. 회장의 건설은 인근 시내 규모의 2층 한쪽으로 방향되는데 특히 방문한 10만 가지 이상의 다양한 시차를 표현합니다. 바람이 엄청 세요. 추워. 방한대교 뒤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리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
문득도 터트리고 있어요. 배에서 공연 이제 슬퍼하지 말아요. 해운대 비축제에 왔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유럽 맥주.